안녕하세요. 양정양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세히! 좋았어. 어색하잖아. 아연님 오늘 분립턴 배웠습니까? 오늘 막 퀵턴 배웠어요. 퀵턴. 오늘 월요일이네. 예. 오늘 저는 수영을 쉬었습니다. 수영장이 쉬는 날이라, 예. 어떻게 좀잘 돌아가던가요? 플립턴이 좀 어떻게 좀잘 돌아갑니까?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은데. 잘 돌아가지 않는 거, 뭐, 그런 거. 요거 이제, 아, 키판 잡고 플립턴을 합니까? 키판을 잡고 왜또 들어오셨나? 뭐 어떻게 되는 기분? 아, 이 키판 잡고 이래가지고 팍 이래가지고 팔은 떠 있고 이제 몸만 탁 드는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자유형하면서는 안 되고요. 일단 플립턴, 자유형 플립턴, 일단 플립턴, 퀵턴이라고 하죠. 이게 아니라 킥, 킥턴이 아니라 퀵턴이에요. 퀵, 우리 킥 서비스 할때그 퀵턴이란다. 퀵턴. 빠르게 돈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하네요. 예. 그럴 때는 연습하는 방법이 뭐 강사분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뭐 솔직히 잘 가르쳐 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의 초급한테는 초중급한테는 안 하죠. 한 마스터 아 고급반이나 마스터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예그 퀵턴 플립턴을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초급 때 중급 때 잘못했다가 물론 모든 분이 그렇지 않겠지만 잘못했다가는 진짜 벽에서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바로 벽 앞에서 돌다가 진짜 잘못하면 이 발이 딱이 앞에 있잖아요. 이 맨바닥이잖아요. 수영장 물이 있으면 이렇게 이딱이 대부분 수영장이 딱이 물과 이 높이가 같잖아요. 여기가. 여기서 돌다가 진짜 못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오 된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팍 돌다가 다리가 이제 오므려야 되는데 자리가 이제 제대로 오므리지 못해가지고 약간 무릎에다 펴져 있는 순간 이제 발 뒤꿈치 있죠. 발 뒤꿈치가 여기 바로 땅바닥, 이 바닥을 바로 빵! 쳐가지고 이제 뼈에 이상이 생기거나 약간 골절되고 약간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초급이나 중급분들한테는 약간 힘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잘안 가르치죠. 예. 네. 고급반이나 마스터반에서 가르치죠. 예. 네. 플립턴 연습 엄청 오래 해야 됩니다. 중국 가는데 1년 걸렸어요. 기초는 탄탄히 받았는데. 기초와 이게 좋은 안녕. 이게 기초가 탄탄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몸의 밸런스가 맞는 건 아닙니다. 기초가 탄탄한 거는 그 자세를 위한 기초가 탄탄한 거지. 어떠한 동작을 했을 때잘 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몸 모르는 자세는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네, 하이요. 네, 반갑습니다. 플리튼 할때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그냥 일단 몸을 도는 거죠. 일단 몸이 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수행을 하려면 몸이 일단 돌아야 됩니다. 돌아야 된다는 거는, 내 몸이, 딱 요거라고 쳤을 때 이렇게 말아야 된다고 쳤을 때자이 수면이죠. 수면에서 내 몸이 자 이각도에서 돌아야 돼요. 이각도에서 몸이 돈다는 건 이렇게 몸이 여기가 이제 머리 여기가 이제 무릎이나 뭐 발이 되겠죠. 발 부분 자체가 되겠죠.
요렇게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이 수면에서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돌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돌죠. 여기가 머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머리는 여기 있고, 발은, 무릎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어디 가서요? 땅을 보고 있겠죠. 왜 그러냐? 제대로 돌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몸이 빨리 돌려면 일단 뭐부터 움직여야 되는지 압니까? 이 지금 일자의 이 몸에서 내가 빨리 돌려면 이 몸에서 뭐가 제일 먼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아요? 그렇죠. 방수시계님. 정답. 맞습니다. 머리부터 움직이죠. 왜? 여기 머리부터 척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면 내가 동글동글 몸을 말려면 어떻게 돼요? 등, 허리가 구부러져야 되죠.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들려있으면 이렇게 구부러지고 싶은데 구부릴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부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몸 자체가 못 따라와서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지도 못하고, 뭐, 돌아봤자 막 머리는 땅을 향해 가고 있고, 발은 발대로 위에 있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이게. 예, 네, 그렇죠. 턱이나 머리. 그게 왜? 머리부터 돌아야 되는데, 머리부터 돌아야 됩니다. 근데 턱은 어떻게? 알죠, 우리 이거? 바른 자세를 위해서. 이렇게. 요렇게 하듯이 턱은 어떻게? 바로 이 상태에서 당겨야 돼요, 먼저. 요렇게. 딱 붙여서 이게. 요런 식으로 돼가지고, 내가 눈을 또 수경을 끼잖아요? 수경을 껐을 때, 턴을 하기 직전에 딱 돌잖아요? 그럼 내가 머리 어디를 봐야 되냐? 내 낭심을 봐야 되냐? 내 낭심을. 계속 보고 있어요. 내 낭심을. 예. 네. 처음에 돌때 말하는 겁니다. 돌 때. 그러니까 조금 더내 몸이 정확하게 조금 이막 기우뚱기우뚱 서서 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돌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내 낭심 쪽으로 항상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이제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옆에 이게 벽 없이 그냥 이 중간에서 이렇게 사람들 뭐 피해 안갈때 그냥 한번 딱 가다가 지 자전거 가다가 지금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도는 거죠. 근데 턱을 확실히 당겨서 발은 뭐 접든지 안 접든지 뭐 그렇게 없어요. 근데 접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쑥, 아예 모르겠다. 딱 도는 순간, 뭐지? 하면서 제자리에 한 바퀴 서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될 거라고요. 일단 이 머리가 끝까지, 돌 때까지 끝까지 한번 돌려보세요. 물론 코로 물 들어갈 텐데, 코로 뱉어주는 센스가 없으시면, 코로 물 먹으면서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코마개를 하나 하시던가요. 일단은 그렇게 연습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어떠한 뭐 팔도 물론 돌아가고 뭐발발발뭐 모아야 되고 막팔 이렇게 돌려줘야 되고 하는 것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안 된다면 그냥 차렷해가지고 쫄렁쫄렁쫄렁 눌러가지고 저변 받치기 하듯이 한번 꿍 차가지고 이렇게 꿍 바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야 되죠. 뭐 제대로 뭐 무릎을 당겨서 뭐 다리가 뭐 어떻게 벌려지지 않게 뭐 벌려진다는데 다리는 당연히 모으고 해야겠죠. 벌려져도 뭐 돌아와도 상관없겠죠. 근데 흉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몸이 돌고 있는데 난내 머리가 밑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 근데 내가 쳐다보고 있는,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리가 벌려지는 거 보면, 뭐야? 망측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있겠죠. 예. 네. 깼고, 손은, 일단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손은, 이거, 스컬링 할줄 알아요? 스컬링 할줄 알면은, 내 몸이 회전하는 그물 방향으로 몸을 내가 돌려주는 이거를,
느낌을 알아요. 스컬링만 할줄 알면 압니다. 스컬링 할줄 압니까? 일단은 뭐 팔을 손으로 물을 잡기 한다보다는 약간은 이제 그냥 머리를 써가지고 등을 최대한 굽혀서 무릎을 내 쪽을 당겨서 내 시선은 낭심을 바라보면서 한 마리의 이 공벌레 있잖아요. 공벌레 막 이렇게 막 기가다가 막톡 치면 막 이렇게 말리는 애들 있잖아요. 약간 요런 식으로 한 번씩 연습을 해보세요. 물론 벽과 벽은 조금 띄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다리가 잘못돼가지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번 자볼 거라고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가가지고 막 한번 해봐야지 딱 하다가 딱 돌았는데 제대로 안 되는데 막 발차기가 급하니까 벽을 발 차는데 이제 발이 약간 벽이 있으면 약간 이 가운데로 딱 몸이 돼야 되는데 약간 발이 위에 있고 머리가 이리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심리는 무조건 발을 차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나오면서 꾹 차가지고 머리가 바닥에 팡 찍혀가지고 다치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 동호회에서도 얼마 전에 한 달인가 두달 전에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 팡 찍고 올라왔어요. 다행히 피는 안 났습니다. 근데 혹이 생겼어요. 혹이 그분이 있습니다. 한달 전인가 있었어요. 혹이 생겼어요 여기. 제대로 자세가 안돼 있는데, 몸은 급하니까, 탁, 벌차고 나오려다가, 몸이 이리 돼 있으니까, 탁, 나오는데, 팡! 이렇게 밑으로 팍! 찍어가지고, 혹이 생겼어요. 예. 일단, 도는 것만, 네. 일단은, 도는 것만 일단 재미 좀 붙여 놓으세요. 더 자세한 거는, 그한 번에는 배우려면, 욕심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냥, 무장구 치면서 이렇게 자유형 한번 해서 연습 삼아 하면서 그냥 그 자리 제자리에서 그냥 헹 돌면서 그냥 헹오한 바퀴 돌았다 하면서 다시 걷다가 다시 하다가 다시 헹 이러고 돌았다 이런 거부터 연습을 하세요. 그거 제대로 하려면은 이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블립턴 같은 경우에는 예 기초적으로 잡아줄 게 너무 많아요 블립턴. 그러니까 5년 10년 이렇게 마스터 하신 분도 제대로 블립턴 해가지고 나오신 분이 제대로 없어요. 분명히 뭐라도 어색한 그다 자세가 다 있어요 진짜 선수들 말고는 진짜 웬만한 잘하는 사람들도 이 플립튼이 잘안 되거든요. 저 자체도 지금 플립튼 잘안 됩니다. 근데 잘하려고 연습은 하고 있죠. 이제 감은 아닐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빨리 별로 하지 말고 그게 또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우리 위너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그냥 이 노멀턴 이 인턴 그냥 이 노멀턴 벽 잡고 그냥 사이드로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제일 좋아요. 이것도 잘안 될걸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조금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몸을 써야 되거든요, 몸을. 탁, 여기, 그,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